멋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예배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고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고 새벽에 나와 기도드리는 후보들에게 말씀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구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서구시고 말씀으로 기름 부셔서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함과 힘과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2016년도 한 해가 돌아갑니다. 개혁 기간은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5장 17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5장 17절에서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영을 왕이 진입하시며 왕의 성은 다른 사람에게 없어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에 하여 이별을 이르며 그의 해석을 아뢰니이다. 왕의 주신 혹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스바세에게 나라와 군사와 영혼과 이름을 주셨고 그에게 군사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얼마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어지는 도하였으며 그는 입으로 죽며 입으로 살리며 입으로 눕히며 입으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급하지며 뜻이 완화하여 그만을 담고 그의 왕위가 폐한바 되며 그의 영혼을 빼앗기고 사람들이 계속 떠나서 그의 마음이 신승의 마음과 같고 또 어떤 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에 쓰레져졌으며 지진 오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자기 그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붙이는 줄 알게 되었나이다. 에사살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것을 다 알고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은 하늘의 지혜보다 높으며 그의 손은 그것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기둥들과 왕들과 궁들이 다 그것을 들어서 마시고 왕이도 우리도 뜨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미세와 나무들을 만든 신장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은 복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그를 필요하였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본 내내 제가 보았습니다. 그 길을 생각한데 내내는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지어서 그들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개는 왕을 초월해 바라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네스는 왕의 나라가 되어서 베레와 바사 사람에게 주관되었다 함이니라 하니 이에 백산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녀부세 곳을 구경하며 금사자를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 위에서 조세를 내려 나라와 셋째 투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베네산이 죽임을 당하였고 베레 사람 다리고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가 하려는 음식이 되었더라.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17절에서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쁨을 아시는 지식을 버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산의 영성과 권력을 자신의 힘과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생각하는 교만에 빠졌을 때 그의 상황을 역적시킴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온 우주의 유일한 기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다고 17절에서 17절과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지식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왕의 명예와 부여를 얻게 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알면서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이 순종되지 않는 지식과 또 신앙이 확대되다는 사실을 항상 깨달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베네살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격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우상숭배를 일삼는 자들에게 임한 심판의 신속적인 법률성을 느끼고 있음으로써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이며 그분만이 세상 역사에 위한 주권자이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다니엘의 글씨에서 보면은 사단과 우리랑 시간 간격을 약 25년이라 했는데 다니엘은 이제 인생의 노년이라고 할 수 있는 80대의 경건한 하나님의 종이었더라. 그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베사살 왕을 향해 하나님의 의로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삶을 지시하면서 역사를 지배하며 군이 모든 군인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왕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고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므로 왕과 바벨론이 멸망된 것임을 전파했다고 봅니다. 한들 분별하고 교만한 베사살 앞에서 이처럼 감당의 진실을 선포한 다니엘의 모습은 그의 믿음이 얼마나 강건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실의 예언 앞달락에서 다니엘이 익숙한 글씨 내용은 하룻밤 놓지 않는데 신속하게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즉 예대의 파사에 의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이라 이는 다니엘의 예언이 적중했을 뿐 아니라 느부갓살이 첫 번째 꿈에 나타난 신상의 가슴과 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증명되고 성취되고 더 멀리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기도 합니다. 실로 역사에 주신 하나님의 결정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성취만이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에 본문에 보면 베사살이 영업한 내로 있다. 국민에게 불과 다니엘이지만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그 삶은 조금도 익숙되지 않고 또 오히려 이기 때에 있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왕의 사는 상문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전하면서 또 왕의 사는도 바르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이 먹는 자의 말고 고결한 뜻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지혜 보겠습니다. 오늘의 지혜 세상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목적 즉 역사의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악이 횡행하는 모든 세상에서 담대히 정원을 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로 역사를 지배하고 권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특권이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체의 요원을 보겠습니다. 저는 아내는 여러분에 대해서는 사회하면서도 이 글의 해석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사리에 교만하여 왕에게 쫓겨나 불짐승의 마음을 가졌던 사건을 언급하며 베사살의 교만을 지적합니다. 손가락에 쓴 글자는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전체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17절에서 24절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방 왕에게도 권세를 주시고 또 왕의 영광과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힘으로 바벨론 제국이 건설되기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번영을 허락하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때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권위를 마음대로 휘두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났는데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여 왕위를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베사살은 이런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추적 낮추고 하나님을 후배했는데 오히려 더 교만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 찬양했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심판이 베사살 왕 앞에 다투었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조수연들을 개수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세우고 싶어하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부인하며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께 대항할 때 또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와이나 믿음 주시고 말씀을 세우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넘치도록 세분을 보고 관심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세상의 어떤 권세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도록 하늘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갈망하는 신령들에게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깨끗함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주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되게 하시며 나라에 가시며 시간과 같이 땅에서 주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의 모양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신들에게 마옵시며 남은 하늘에서 와서 내게 나가고 부활하시며 함께 영원히 싸우는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너무나 어렵고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나라를 너무 혼란 중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경제, 정치, 사회가 안정되고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또 하나한테 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당회장 목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목회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교육자님들과 기입자들 모든 기업 소속소마다 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서 우리 기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